네, 잠말거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볼 첫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 직장인들의 마음, 이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 이럴 때 세대 차이 느낀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10살이 넘나들 수 없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 과연 언제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명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이럴 때 세대 차이 느낀다. 오늘 주제가 왠지 좀 가벼운 듯 하면서도 뭔가 좀 굴욕적인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오늘은 왠지 이분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원장님 일하시면서 네. 간호사분들이 젊잖아요. 세대 젊죠. 차이 같은 거 뭐 느끼세요? 제가 이제 한 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3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서른이 갓 됐기 때문에 왜 이러세요? 세대 차이는 할 말이 없네요. 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직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대 차이가 정말 느껴졌던 건 뭐냐면 직업에 대한 어떤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그 가벼움, 캐주얼함. 금방 취업했다가 금방 하고. 퇴사하고 뭐 이런 직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자세에서 아 이게 세대 차이구나. 우리는 한번 직장을 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세태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죠. 네, 네. 우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누나 왜 그러세요? 아, 징그러워. 네, 사실 세대 차이라는 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쵸? 같은데요. 사실 이 질문을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퇴근 후에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떠오르시는지 태진 씨 어디 생각나세요? 퇴근 후에 가볍게 맥주 한 잔,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치맥이죠. 치맥. 그 치킨 껍질에 바삭바삭함과 그 시원한 맥주는 최고죠. 네, 사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백영찬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저희 세대는 맥주 한 잔 할까가 아니라 소주 한 잔 할까? 소주 하면 좀 허름한 포장마차 같은 거 생각 먼저 나고 하니까. 네. 예. 예, 이건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 소주 같은 한 잔이다. 네. 맥주 한 잔보다는. 근데 일단 맥주 하게 되면 뭐 직장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조그만 호프집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차현희 대표님은 네. 퇴근 후 맥주 한 잔 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저도 이제 맥주보다는요. 예. 네. 저도 이게 주점 형식의 요즘에 사케, 일본 선술집 이런 것 깔끔하게 먹을 예.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맥주 한 잔보다는 네. 소주 쪽으로. 네. 자, 우리 한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맥주 한 잔이 될까요, 한 원장님은? 맥주 한 잔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저는 주로 음식점에서 먹습니다. 밥집에서. 무슨 밥집에서 이제 예. 거의 주문을 즐기는 편이고요. 술만 마시는 그런 장소는 거의 못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 음식점에서 이미 만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리 옮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 솔직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윤서희 씨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료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퇴근 후 맥주 한잔 할 때 떠올려지는 장소. 20대들은 뭐라고 대답했냐. 패밀리 레스토랑과 캐주얼 바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30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집 얘기했죠. 네, 40대. 40대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백영재 팀장님, 우리 차현희 대표님. 맥주 한 잔은 안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50대 한 잔은 안 먹는다. 인터넷상에 자료가 있네요. 이거 조사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도 치킨집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40대에 해당하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러게요. 사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세대 차이 뭐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맥주 한 잔이라는 응답 자체에서도 세대 간의 공유 하는 게 좀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게 직장에서 세대 차이로 나타났을 때 뭔가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직장에서의 어떤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막내 작가들이나 조연촌들 보면은 정말 20대 초반의 나이 친구들하고 저희가 아는 노래나 가수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와, 정말 이제는 저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이란 노래 하면 어떤 가수가 떠오르세요? 지오디요. 지오디요? 네. 요즘 신세대들은 빅뱅이래요. 아. 우리는 이제 9세대. 어떡해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에서 얼마나 직장인들의 네. 많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무려 78.6%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대답했어요. 네. 10명 중 8명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 다른 나머지 두 명은 그럼 세대 차이를 안 느끼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가 낳는 업무의 효율성 또 어떤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에서요. 61.6%가 직장 내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12.6%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다라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우리 25.8%는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그러면 세대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가라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40에서 50대 사이는 82%였고요. 30대는 78.8%, 20대는 예. 75%.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연령대가 높은 직장일수록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고요. 네. 젊은 세대일수록 세대 차이를 좀 더 덜 느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별로 40대가 가장 많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군요. 우리 배경찬 팀장님도 이제 40대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풍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한진우 원장님이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항상 보타이를 하세요. 네. 이것도 어떤 세대 차이를 이기기 위한 좀 노력인가요? 이겨내기 위한? 세대 차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이 있어서 하게 된 건데요. 예. 어떤 고민이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원장님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자, 보셔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우리 네. 배경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주민등록상 40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들 이제 조금씩 많이 하게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끼는 게 있죠. 노래방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왔을 때 노래방에서 그 어린 그 후배 직원들이 네. 강남 스타일 처음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뭐 저런 노래가 다 있냐. 근데 그게 좀 있다가 엄청난 터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 보면 또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따라가지를 못하거나 뭐 이런 것 때 좀 그런 건 느끼는 것 같고 그 인천에서 제가 인천에 거주지인데 인천에서 콘서트가 열리면 윤도현 같은 그런 콘서트가 열리면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뭐 EAM 뭐 2PM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 영어 학원인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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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거 있을 땐 저기 뭐 그 누구냐 뭐 이런 네. 게 네. 네. 있을 때가 좀 그럴 때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확실히 네. 대중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네. 부분에서 세대 차이를 우리 많이 느끼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EAM이라고 하셔서 저도 세대 네. 차이 갑자기 느꼈어요. 어제 전 EAM에 잤어요. 그래요. 아무튼 40대보다 그래도 저희 30대가 조금은 네. 세대 차이가 덜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 대표님께서도 이제 네. 좀 우리 나이를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40대시잖아요. 근데 커리어 관련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떠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꼈던 경험으로 보면은 저녁 시간에 좀 남자 동료 아래 직원에게 우리 맥주 네. 한잔 하러 갈까 하면은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상처받습니다. 예. 네, 저희 세대도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조금은 같이 호응해 주는 그런 세대적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대표님 시절에는 예전에 이제 부하 직원이었을 때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럼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못 가 이렇게 하셨어 나봐요. 네, 맞습니다. 절대로 못 갔죠. 남자친구에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아니면 네. 문화적인 부분에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40대 분들이 세대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언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5위부터 볼까요? 네. 직장 내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부분으로는요. 5위가 복장이나 패션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요걸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직장 내 패션 테러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그 궁금해요. 이런 배바지. 아, 어르신 분들이. 네. 그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약간 반대의 경우인데 어른들보다 예.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예. 너무 그렇게 튀는 복장으로 방송국에 출근을 저희 때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출근을 하거나 너무 이제 노출이 있는 것들을 입고 출근을 하거나 이럴 때 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예. 있었거든요. 전 좋은데. 아,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패션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셨는지 한진호 원장님부터 예, 여쭤볼게요. 예.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양복에다 흰 양말 신는 그건 조금 아 제가 미안한 정도로 좀 보기 안 좋아요. 양복에 흰 양복, 검정 예. 양복. 본인 그렇죠. 얘기는 아니시죠? 네. 네, 백영찬 팀장님은요? 그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뭐 세대 차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와이셔츠를 입을 때 뭐 이렇게 슬림 이런 건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약간 루저하게. 젊은 20대 30대는 슬림 이게 타이트한 걸 입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뚱뚱하신 분이 뚱뚱한 후배의 네. 그 직장 동료가 뭐 이렇게 뚱뚱한데 이제 슬림 꽉 끼고 오면 막 단추가 터질 네. 것 같은 거 있습니까? 발사돼요 단추가. 네.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몸매를 모르고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때는 항상 이렇게 옷을 입으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곤색 양복이 거의 표준화된. 네. 그거 외에 뭐 딴 거 입으면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나이트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만 진담을 이렇게 던졌었는데 요즘 네.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주황색 와이셔츠, 뭐 천연 컬러풀한 것들 입고 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희 눈에는 좀 나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자유분방한 것 같고 네. 좀 질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차 대표님은 혹시 눈살 찌푸려졌던 패션 테러리스트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복장에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후배 여성 직장인들이 타이트한 호피 무늬 스커트를 입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럽긴 하나, 네, 부럽긴 하나 이 남자 직원분들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항상 주위를 네. 보면은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살이 좀 찌푸러지긴 합니다. 네네. 네. 정말 재밌는 게 어떻게 여자 눈엔 여자 후배들만 보이고 남자 눈에는 남자 선배나 또 후배들만 보이게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직장 내에서 패션 때문에 옷 입는 것 때문에 눈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 4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 4위는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 수준이나 사용 능력이 다를 때, 예, 그때가 32.7%를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야, 그래요. 저도 이쪽은 아무래도 좀 기성세대 쪽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나름대로 네. 이런 걸 잘 쓴다고 자부하지만 기계가 바뀌는 게 두려워서 계속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케이스거든요. 사용법이 서툴러서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아무래도 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전화기 똑같은 기종이 아니면은 바뀌었을 때마다 좀 당황하고 전화번호 못 찾아서 놀랄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 네. 좀 신기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그리고 또 그 무슨 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톡으로 연락처 보내기가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름만 나오는데 네. 어떤 상사분께서 진짜 화를 내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야 전화번호 보냈다 했더니 이름을 보내고 연락처 뭐야?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이 얘기해도 네. 혹시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나 봐요 한진호 원장님. 톡 뭔 소리인지. 네, 아무래도 기기적인 것 때문에 네. 기술적인 것들이 워낙에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때요? 원장님 앞으로 지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부단히 노력해야죠. 예.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요새 그 스마트폰에 이 쿠폰 같은 것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거 꼭 받고 싶어요. 내가 소외돼 불이익 당하는 네. 아,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요. 목이 많이 메이셨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셔요. 네. 자, 뭐 세대 차이를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3위 한번 알아볼게요. 네. 3위는 약간의 취향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TV 프로그램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가 33.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워낙에 요즘은 신조어라든가 축약어들을 많이 쓰기 네. 때문에 더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이 불금이라는 단어 아시겠지만 처음 났을 때 저 진짜 불금 뭔지 몰랐어요. 네. 불금을 즐기자 해서 불금 뭐지? BGM인가? 헛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나왔던 신조어죠. 행쇼. 행쇼. 행쇼 아세요? 행쇼가 뭔지 모르세요. 행쇼. 행쇼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행쇼? 저는 알고 있어요. 뭐죠? 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의 이 축약어인 행쇼 많이 쓰는데 예. 저도 이 백영찬 팀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무슨 새로 나온 TV 프로그램 쇼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쇼 행쇼 하길래 아무래도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회사에서 또 이렇게 외계어가 난무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의 그 단어를 좀 이해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2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2위는 가장 흔하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업무 방식이 다를 때가 4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업무 방식이 다르다. 이거는요, 저희가 백영찬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연령에 따라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위아래 다. 네. 뭐 좀 방식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결정적일 때가 한번 있어요. 이제 회의한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리된 자료를 저희 같은 보통 이제 그 종이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 양식에 이렇게 딱 입각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은 회의 딱 끝나면 네. 밴드, 뭐 에버노트 뭐 이런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놓고 같이 공유하자. 그게 뭐냐? 밴드가 뭐냐? 밴드도 배우고 뭐 에버노트도 이제 그래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이런 회의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문서로 남겼던 거에 익숙했던 이제 저희들이 아니라 그거를 뭐 웹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이제 근거를 남기는 그런 형태를 좀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 그때 왜 이렇게 하지? 뭐 하면 이거 좀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익숙한 그들에게는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너무 효율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지만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예의 없는 경우인가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비슷한 경우인데 이 전화기를 가지고 후배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툭툭툭툭 검색하면서 하고 할 때 저희는 이제 높으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더 위에 뭐 부장님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감히 이렇게 전화기를 못 꺼내서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하는 걸 보면서 와, 저 세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 되게 나이 든 것 같아요. 갑자기 속상해졌는데. 아주 많이 들진 않았어요. 네. 한진호 원장님, 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우리 그 업계에서도 이거 시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침법이라든지 뭐 진찰 방식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 가는데요. 네. 요즘 젊은 이제 한의사들은 또 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환자가 얘기하는 걸 전부 이 패드, 모니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안 쳐다보고 딴짓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네. 환자분들도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세대는 다 듣고 나서 차트에 정리하는 타임이고 요즘 젊은 분들은 동시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자, 정말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이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 1위는 과연 어떤 것이 차지했을지 알아볼까요? 네. 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처럼요. 1위는 회식이나 친목 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4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야, 그래요. 이거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고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취향이 달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밖에 또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다른 의견들은요.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를 때 24.1%,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채팅할 때 17.9%, 네. 회의할 때 11.6%였고요.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고 20대 직장 직장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30대는 회사 실무에 대한
부분으로 대리급, 과장급들은 업무 스타일에 대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셨고요. 예. 40에서 50대는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장이나 출근 시간 같은 근태에 관련된 이런 직장 생활 방식에 대한 세대 차이를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세대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에 대한 이런 그 현실적인 부분만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스스로 세대 차이를 위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봤으면 좋겠어요. 백영채 팀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세대 차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문화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결국은 이제 체득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인터넷. 들어요. 네, 거기는 이제 아까처럼 용어 그런 용어들에 대한 친숙함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내가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인터넷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할 때 너무 또 이렇게 상사처럼 대하게 되면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존대를 해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뭐 그들의 느낌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 한진호 원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면 좀 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S모사 거를 쓴다면 패드형 태블릿 PC는 아이모에서 나오는 걸 사용해 본다든지 왜냐하면 체제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써보고 조금 익숙해져야지 또 그 다음 기계가 나오면은 적응하기가 쉬워요. 예. 한 세대를 걸르면은 그 다음 기계가 나오면 도통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 직장 내 세대 차이 그리고 직장 내 세대 차이 극복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윤희 대표님 짧게 오늘 주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러한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부분 고정관념에 대해서 벽을 쌓기보다는 세대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정보 준비했습니다. 취업정보백서 함께 하시죠.